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많은 이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일부만 응답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어느 책에 이런 말을 쓴 것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정말 다 응답하셨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 응답하셨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 뭐 말은 맞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도 설교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은 과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라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쭉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어주심도 응답이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말 같지 않는데 말이 맞는 말입니다. 들어주신 것은 응답은 분명히 맞는데 안 들어주신 것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좀 저도 조금 더 봐야지. 그래서 조금 더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의 간증을 어떤 분이 제가 그 설교를 집회를 나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강사님 다 지금 마시는 거예요. 강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라고 물었더니 만일 그때 무슨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만일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젊은 시절 때 신앙생활하던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어떤 서로 얘기 친구하면 야 너 무슨 기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원망스럽고 왜? 그 친구들은 잘 나가고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잘 못 나가고 그래서 야 어떻게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를 더 들어주셨느냐라고 했던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내 그때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진짜 응답이었습니다. 왜?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안 떠난 그 친구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진정한 이 안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고백하지만 이 가슴 속에는 그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여호와의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속단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기도는 내가 언제까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응답되어지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혹시 버리셨는가? 어쩌면 우리는 한두 번씩은 그런 걸 뭐 왜 우리 기도 교인들은 한두 번씩은 다 하고 넘어갔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아의 아버지, 그가 기록한 책에 보면 자기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 이제 애들과 더불어서 식당에 다 갔는데 식당에 밥이 없다는 겁니다. 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보고 자 우리 다 함께 식탁에 다 함께 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던 그 일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식탁에 앉았던 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기도하자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자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자니까 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빈 식탁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만약 그 고아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먹을 것도 없는데 기도만 한다고 뭘 이렇게 나오나. 제가 보니 그래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냥 기도하자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다 들으면서 각자 각자의 마음의 그 말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것을 보면서 다르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눈을 떴는데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식사 기도는 했는데 식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 소리에 나가봤더니 아우 제가 오늘 좀 늦었네요 라고 하면서 빵을 가지고 와서 풍성하게 잘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그 고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빈 식탁 앞에서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눈을 떴을 때 그 빈 식탁을 보면서 그 고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리고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문을 두드리면 누가 떡을 빵을 다 가지고 왔을 때 그걸 먹을 때 그 과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일까요? 아, 오늘도 먹을 거 없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을 두드리고 빵을 보고 빵을 그 먹는 그 순간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구나. 조금 전까지 별 생각 다 했던 그 마음이 이젠 다 없어지고 그 고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떤 위경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제가 추적은 해볼 수 없었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고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을 거예요. 야 식탁이 아무도 없었는데 기도가 났더니 눈 떴더니 아무도 없어서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떡이 방이 왔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인류에 대한 신뢰가 쌓였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는 그대로 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불행이 닥치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오늘 그 열왕기상 19장에 있던 말씀은 하나 그 전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대로 행했는데 그리고 야 하나님 함께 계신 보았고 느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멋있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제 그것이 채 가기도 전에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말에 엘리야 낙심되어진 겁니다. 지금 죽기를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길을 돌이키라. 멋있게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아픔으로 돌아오니까 마음이 고민되고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길을 돌이키라.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과정이 전혀 없이 결과만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이야, 뭐 어떤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찬사는 다 늘어놓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대로 다 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돌아왔을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에이, 엘리야도 별것 없네.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비가 오지 않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비가 오게 했던 그런 보았지만 자기 목숨 자기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여러분의 충성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보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는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엘리야는 미처 깨닫지 못해서 주님 내가 여기까지 매달하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돌아서서 이제 죽음의 길로 자기 생명을 이제는 다시 여기까지 매달라고 했던 모든 포기하는 길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돌이키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정도면 여러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렵니까?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렵니까?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분명한 목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한 일 끝까지 밀고 나가는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조급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라고. 근데 모든 이들이 실패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성공의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나는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당신은 나의 친구로서 그 의리는 분명합니다. 모든 일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의리만은 지키겠습니다 할 만큼 그런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의리적인 사랑으로는 충분히 감당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 앞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그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의리의 사람이 베드로는 주님 오늘따라 참 실수하신 것 같다 하고 웃었을 때도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매를 맞으실 때 멀찌감치 그 광경을 바라볼 때 한 나이가 와서 당신도 같이 저와 한 당이라고 했을 때 엄격결에 예수님이 맞으시고 예수님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그 순간 그에게 약점의 시간이었어요. 주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세 번 부인하고 나자마자 닭이 새벽을 날리는 꼬꼬라는 소리를 들렸어요. 베드로는 놀라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밖에 나가 통곡했다. 통에 자복했다. 누구니 다 실수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내 길을 돌이키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 속에는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한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상한 심령이란 말은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해놓고도 그냥 그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길 가고 정말 하나님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심령적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부인은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입니다. 주님 믿는 자로서의 자격이 상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통의 자복함으로 그 자리 자격을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많은 이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며칠 전 국민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흥회 때 이번 한 주간의 집회는 치유 집회입니다. 그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시고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사에 쓴 사람은 뭘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선교하는 일에 거침도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는 무엇이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치유사역자요 우리가 영성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진 않습니다. 그분은 또 한 얘기는 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어떤 일이 났고 어떤 일이 안 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기를 알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해서 바로 치료 가자마자 바로 다 나옵니까? 어떤 병원은 나하고 잘 맞아서 잘 낫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또 안 낫는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 병 고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저런 걸 전혀 생각 없이 무지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료하시는데 보세요.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나 됐습니다. 이제 여기 정말 죽을래요. 그때 그 엘리야의 치료하시려고 까마귀를 불러다가 불고기를 가서 먹여줬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욕심장입니다. 그 욕심장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뭘지 안 먹고 먹을 걸 제공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주님 우리를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엘리야에게 고기를 먹여서 이제 정신 좀 차리게 해놓고 이제 기운 좀 차리게 해놓고는 뭐라고 야 너 할 일 있어 라고 얘기하시죠. 너 아직까지 할 일이 있는데 왜 너는 너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할 일을 뭐라고 얘기해. 야 지금 이스라엘 저것들을 봐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했으면 이제는 누가 뭐라든지 왕이 뭐라든지 생명을 내걸고 어쩌면 너 편에 서서 같이 일해줘야 될 텐데 그들이 갑자기 권리가 무서워 도망가고 있지 않냐. 한편 또한 이스라엘 왕 아합을 봐라. 웃기지 않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믿어야 될 텐데 이세벨 말만 믿고 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엘리야 네가 할 일이 있어. 기운 차려. 기운을 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징계할 다시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린다고 이스라엘을 혼내줄 아합 왕 하사엘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사엘을 세워서 야 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넌 이스라엘 좀 혼 좀 내켜라. 또 두 번째 한 일은 이스라엘 왕을 폐했습니다. 폐하고 에후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와중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세 가지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제 너의 일을 다 마치고 내가 너를 부를 터인데 너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르는 선지자께서 일하는 한 사람 엘리사를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하지만 그러나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 음성에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시겠지만 선지 학교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엘리야 선생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삼만 취했습니다. 어떻게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따라다니고. 하나님 날 길갈로 가라 그랬어. 아이고 저도 그럼 가야죠. 너 여전 머물러? 아닙니다. 저는 갈래요. 하나님의 선생님을 부르기 전 나는 얻을 것이 있습니다. 뭘 해주길 원하느냐? 갑절입니다. 엘리야도 깜짝 놀랐어요. 야, 너 너무 큰 거 구한다. 내 한 능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보다도 그걸 갑절로 원한다니. 엘리야도 놀랄 만큼. 그만큼 엘리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 갈급함을 갖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아람 왕을 세우는 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거고, 자신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선지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저들은 날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내는 할 일이 있구나. 거기에 제가 위로를 받고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상처의 치유를 보면 악한 자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그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여러분만 당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만 고통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걸 지금 엘리야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야, 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뭐가 네 혼자만이냐. 우리 하나님 나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야 엘리야야, 왜 네 만남았냐? 아직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자가 7천명이나 있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7천명. 너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만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너무 자만합니다. 나만 고통당하는 줄 알고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나만 잘한 줄 알아요. 나만 말씀에 순종한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말입니다. 대선지 엘리야가 말입니다. 하나님,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것을 먹지도 아니한 자 7천명이나 있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내 앞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앙탈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자 7천명이 남겨두셨을까요? 우린 나만 잘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요, 바로 7천명이라는 그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두드러져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숨어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자 내가 목회하면서 안 그러면 내가 사역하면서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아니요. 숨어있는 7천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것 안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지. 때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보죠. 하나님 어떤 일을 다 겪고 난 후에 우리 그러자. 하나님 이게 아니라면 교황 건져주실 거라면 좀 빨리 건져주셨으면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내가 아픔을 덜 받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극적인 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파김치가 돼서 다 그때 크게 그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의 일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가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되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한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빨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니?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뭐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있었으니까. 근데 한 부대 안에 철조망이 쳐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이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근데 그 부대 아니 그 안에서도 못 들어간 사람 누가 못 들어가느냐? 비밀 취급 인가가 났는데 못 난 사람은 그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근데 비밀 인가가 난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요 상급이 난 사람이 있고 2급이 난 사람이 있고 1급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상급이 난 사람은 2급 난 그 지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비밀 장비 이제 2급을 이제 그 취급했던데 그걸 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그 장구 열쇠를 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빌려줘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갖다 달라 그러면 제가 가서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하고 그 물건을 꺼내고 문 걸고 와서 줘야지만 그 사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저는 비밀 2급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정보기관에서 제 할아버지 뭐 아버지 할 것 없이 뭐 집안 이제 뭐 사촌 사돈에 팔촌가 쭉 해서 돌아보고 아무 결핍이 없을 때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한 일, 그 막중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큰 일을 감당시킬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왔다고 해서 자 깨우라고 손댔다고 해서 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시대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당연하게 하기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추수꾼으로서의 우리를 골라내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치유가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결과에 매달려 살지만 하나님은 결과에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우 저게 아주 그냥 뭐 저렇게 부패하고 뭐 그런 얘기하다가도 그 사람이 성공해 보세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그 앞에 와서 아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했느냐? 예. 그러나 내 과정이 아니지. 상급이 그 마침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랍니다. 주어진 일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뭡니까?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모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버립니다. 왜? 주어진 일, 내게 맡긴 사명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안다는 그 말은 갈 수 있는 시작의 조건이 되어진다는 얘기. 그렇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 맡은 일 알아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안다고 말하는 그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맡긴 일, 여러분이 맡으신 안다면 지금 충성하고 계십니까? 충성으로 말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한 가지입니다. 충성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맡은 일 내가 한다면 충성하면 됩니다. 열매는 바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과정 가운데는 많은 시간과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맡은 일 감당하려면 이것을 차근차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수의 날 열매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추수의 날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으로 추수의 날은 온다. 밤은 점점 깊어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새벽은 온다란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밤이 깊어간다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새벽은 온다란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맡은 자는 새벽은 온다. 기도하시겠습니다.